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닥터K입니다. 7월 25일자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 오늘 장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제. 너무 겹치니까. 앞에 방송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신 분들이 제가 그래도 참, 뿌듯한 게 시청률이 거의 50%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독자가 시청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구독 안 한 사람이 50% 정도 되고요. 50%보다 조금 넘어요. 50.몇%. 그리고 구독자가 49.몇%입니다. 그래서 50% 정도라면 1200명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60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봐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드린다고도 말씀드리고 닥터K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네요. 그죠? 감사드립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공매도 세력이나 지금 매도가 멈출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주주들이 상당히 셀트리온에 대한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50만을 가네, 100만을 가네, 존버, 빠지면 언복 매수 이러고 있는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됐어요. 자기들이 안 팔고 버티고 있으면 이게 뭐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세 발의 피해요. 조금 낫긴 하겠지. 같이 던지는 것보다. 위에서 팰라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 패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있을수록 더 세게 팹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거 좀 틀어내야 되는데 안 틀리고 딱 들고 있잖아요. 더 세게 팬다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셀트리온 삼형제 추세 다 무너졌다. 자, 외국계 또 매도 들어왔습니다. 18만 6천 계약 주대. 자, 9만 2천 계약. 아, 자꾸 제가 선물 옵션 하다 보니까 자꾸 계약이랍니다. 어쨌든 더블. 그죠? 야. 근데 여기 보면 외국인도 사사 들어오는 게 보이긴 한데. 오늘은 외국인 좀 많이 팬는 모양입니다. 그죠? 밑으로 빠졌어요. 저 이제 접근 안 할 거예요, 당분간.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23만 4천원에서 뭐 양봉 쓰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 전에 생각 없어요. 여기는 한 번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23만 한 4천, 24만원 정도. 여기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다 두드려 맞지 말고요. 적당히 끊어내고 24만원에서 추가하시란 말이지.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거 다 버티내지 말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 이거 다 두드려 맞아요. 적당히 끊어내고 빨리 피하고 여기서 사면 훨씬 이득이지. 같은 금액으로 사도 주식을 더 사도 더 살 수 있습니다. 저가니까. 아시겠죠? 목적지 한데 못 내리고 있다고요? 차는 시원하게 좀 들으세요. 셀트리온 저점 1차 23만원 더 내리면 20만원. 아이고, 주식 좀 볼 줄 아신다니까. 기본 돼 있으세요, 충분히. 23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저점. 그리고 더 내리면 20만, 21만 정도 맞아요. 야, 볼 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장기로 할 것 같으면, 여기 다 피하고요. 그죠? 중간중간 사자, 팔자 했잖아요. 이런데 사자, 팔자. 그러면 여기 빠지는 거 피하고요. 만약에 들어갔다가 저점 아니다 싶으면 짧게 짧게 끊고요. 끊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다 피했어요, 많이. 3분의 2는 피했어요. 짧게 짧게 끊었기 때문에. 여기 23만 원 오면 1차 매수. 만약에 밀리면 21만 원 정도 오면 또 2차 매수. 반등하면 그러면 23만 원, 21만 원 정도면 22만 원이 단가 아닙니까? 반등하면 만약에 거기서 힘없이 밀리거나 하면 뭐 끊어내도 손실도 작고 아니면 차근차근 비중 거기서 딱딱딱 실어나가면 평균 단가 적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순간 별로예요. 사실은 먹을 거 별로 없어요. 올라가봤자 여기 다 꺾여 내려오거든요. 올라가면 튕겨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 사서 뭐 그런데 그거 먹으러 들어가면 상관없죠. 한 10% 먹을 거 있을 수 있거든요. 23만원 정도에서 25만원 정도까지 가면 2만원 아닙니까? 10% 좀 안되긴 하지만 그거 먹고 밀리면 던지고 또다시 이중바닥 확인되면 양봉 쓰면 또 들어가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가능하나. 벌써 여기까지 밀린다는 거는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별로예요. 일단 나중에 봐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셀틱은 헤스케어. 제가 여기서부터 안 좋다고 밀린다고 던지는 게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박살 났어요, 박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8천 인근까지, 7만 7천까지는 한번 오면 수도 밟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반등해봤자 반등 이후에 기술적 반등 정도뿐이지 밑에서 급격하게 꼬꾸라지고 있고 공매도 위험 관리, 공매도 급증 종목이라고 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최고트면 환매수 안 한다니까요? 왜? 연락이 잘 빠지고 있는데 말로 환매수할 겁니까? 계속 때려, 오히려, 공매도. 더 빠질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이것도 외국계 매도 많습니다. 안 좋아요, 한마디로. 셀트리온 제약, 안 좋아요. 여기 간들간들하고 있는데 6만 5천원. 8만원 깨지는 순간 던지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한번 지켜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잠깐 반등이에요. 추세 돌릴 때까지 한참 시간이 남고도 남아서, 적어도 추세 돌리려면 두달 이상 걸립니다. 진짜입니다. 왜? 한달 빠졌거든요? 비리비리하면서 한달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돌려도 돌려요. 한달 안에 돌리면 제가 죄송합니다. 갈게요. 못 돌려요. 한달 안에. 죽어도 못 돌려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잘안 돌려요. 제가. 자, 수급 한번 봅시다. 수급 오늘. 빵까빵까 삐까삐까한데 별로예요, 별로 안 좋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저점도 깨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45만 못 넘어간다고 두달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못 넘어갔거든요. 쳐다를 안 봅니다. 분식점 안 쳐다봐요. HLB 돌아설 줄 모르네. 여기서 겨우 아래꼬리 겨우 다네. 그죠? 얼마 빠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거의. 그죠? 여기 10만원 인근에서 반토막보단 조금 덜 났지만. 오늘 뭐 우리 지우 선수가 영 바쁜지 안 들어오는데 우리 대표 선수 닥터K방 대표 선수가 HLB 더블 묶고 있다가 토해내고 셀트리온 더블 묶고 있다 토해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도중에 닥터K를 만났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어떡할까요? 왜 10만원 깨지면 안될것 같으니까 10만원 깨지면 던지세요. 10만원 와서 던졌습니다 하더라고. 잘했네요. 그다음부터 10만원 간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잠깐 한번 딱터치하고 난 다음에 쭉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추세라든지 주가의 흐름 등을 잘 이해를 하고 몸으로 느낄 줄 알면 손실을 잘안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감이 안 온다. 본인들이 딱 가슴에, 오른쪽 가슴 말고 왼쪽 가슴에,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딱 얹어 보십시오. 지금 빨리 얹어 보십시오. 왼쪽 가슴에, 오른쪽 가슴 아니랬습니다. 왼쪽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아, 진짜 나는 고점인지 저점인지 추세를 확실하게 볼줄 아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하면 안 돼, 주식. 특히 하락장에 하면 안 돼. 무조건 꺼라, 무조건. 알아도 벌기 힘든데, 그거 모른다. 공부 더 하고 하세요, 공부 더 하고. 하려면. 지금 하면 하는 판판이 족족 깨집니다. 신라젠, 여기서부터 끝났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좋다 안 그랬어요. 이 뚫고 올라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그나마 뚫고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고 팔았지. 신라젠 삽시다 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을걸? 여기 밑에 4개 종목 사자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안 되는 종목이니까. 결국은 못 팔았으면 여기서라도 팔아라 그랬어. 8만원 평균 단가인데 여기 7만 얼마잖아요. 그죠? 팔아라고. 안 팔았죠? 얼마 빠진 줄 압니까?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반토막. 반토막은 좀 아니지만. 그렇게 미련 부리면 안 된다니까요. 거래 터지면서 반토막 나죠. 더 빠져요. 더 빠집니다. 그 뭐라 합니까? 완전 클라이막스를 쳐야 돼요. 극도의 클라이막스를 빡 치고 아래 꼬리 달면서 달아도 달아야 그래야 바닥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거 사지 마세요. 나와봤자입니다. 셀트리온 한달 전부터 잠보다 한가 맞는데요. 한가 맞는데요. 한가 두방 맞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퍼센테이지로 두 방보다 더 되지 이제. 결국 한가 맞았거든요. 구속당하고 회장 그죠? 그런 종목들 하지를 마세요. 만약 그런 소식 나오면 던져야 돼요. 바로 잽싸게 뭐라 하는가 하면 이래요. 야, 혹시나 올라갈까봐 미련을 못 버려요. 미련 버려야 돼요. 못 올라가요. 박살 박살. 아이고 박살. 그죠? 제가 비교적 잘 맞출걸요. 다 맞았잖아 지금. 그죠? 여기 있는 거다 맞았잖아요. 셀트리온 두번 손절한 거 빼고 거의 다 맞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먹은 건 얼마나 또 많이 먹었습니까? 4, 4, 4 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개인들이 또 특히 바이오에 많이 물려가 있다. 신용 물량 엄청나다. 내일 와장창 한다. 잘못하면 신용 물량 다 시장에 출회되면 박살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곡소리 하루 이틀 더 나고 난 다음에 양봉 딱 쓰면 평소에 마음에 드는 거 사라니까. 진짜로. 여기 있는 거 대체적으로. 그거 빼고 바이오 빼고. 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게뭐 추세가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닥터케인 그런 것밖에 안 뽑아놔요. 보면. 비교적 양호해요. 비교적. 이거는 바이오니까 어쩔 수 없고. 자, 댓글 잠깐 읽고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다 던졌다. 셀 주주들은 특징이 몇 년째 같은 분위기. 서로 안 파는 걸로 똘똘 뭉치면 뭐합니까? 그죠? 힘센 놈이 던지면 어쩔 수 없어요. 똘똘 뭉치도. 그럼 40만 원대 팔고 밑에 또 뭉치면 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뭉치는 거 좋다고요. 야, 이번에 뭉쳤는데 여기 딱 깨지네. 야, 일단 다 던지자,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뭉치자. 그럼 되잖아요. 온몸을 다 받아내면서 꼭 뭉쳐야 돼요? 말장난 비슷한데. 다 던지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셀트리온 주주들이 또 개인 주주 비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던진다고 뭐 빠질 게안 빠집니까? 거품이라고 시장에서 인정이 되면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수천 명이 대주주급 이상, 그런 분들이 똘똘 뭉쳐서 안 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오히려 오랜 기간 들고 왔고, 근데 괴롭힌다. 저도 셀트리온 비중 100% 4년차 지난주에 다 팔고 다시 잡으려고 기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점 아니라 생각합니다. 맞고요. 신라젠 79,000에 샀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야, 종목 도롬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하자고 뭐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안 팔면 안 돼. 안 팔면 여기 팔아야 돼. 여기 거의 팔아야 돼. 여기. 자, 잠시만요. 여보세요. 자, 계속 진행하자면요. 자, 아주 활성화되어 계시네. 되어 계신다면 표현이 안 맞네. 활성화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방송 옛날에 구독자 40명일 때, 그것도 제가 우리 딸 애들 댄스 동영상 올리고 해가지고, 그 영상이 좀 인기 있어서, 그거 들어온 구독자 4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안 들으세요. 아무도 안 듣고, 저 혼자 막 맨날 방송하고 올려놓으면 하루에 한 30분 보면 많이 봐요. 그래서, 아, 왜 방송을 안 보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 제 방송 좀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맞다, 1번. 아니다, 2번. 2번이 많으면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제가 막 방송을 올리면서도 막 힘들었어요, 되게.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막 삽질 안 갖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 감회가 새로워요. 이제 1000명 돌파했다고 강연회도 하고요. 1200명 거의 다 됐어요, 지금. 2000명 되면 서울로 제가 여러분들 강연회 또한번더 하러 갈 겁니다. 서울에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용기 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하면 제가 힘이 더 나요. 잠을 안 잡니다. 제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따로 해드린 것보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봐요. 저도 도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기법을 여러분들께 제가 다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 기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맨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또 주입이 되는 거예요. 제 기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몸에 더 배이고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신중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맞아떨어지면 저에 대한 제 자신도 더 신뢰가 가고 그렇게 하면 저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금전적으로 당장 뭐 어떻게 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래서 서로 윈윈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좀더 읽어볼게요. 카카오 잘 먹고 있다. 잘 먹고 있죠? 11만 3천 원인가 다시 추가 매수 했잖아요. 그죠? 전 노영님은 제가 성함 기억합니다. 어떡할까요? 좋긴 한데, 주간 좀 그런데 저는 그냥 적당히만 있으세요. 근데 알아서 샀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평균 단가 제법 괜찮을걸요? 12만 원 가면 한번 털어먹든지 할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음봉 조금 뜨면 털어먹지. 양봉 빡 쓰면 떨 필요 없습니다. 기간 외국인 끝내주고 사네. 오늘도 기간 외국인 또 샀겠네. 제가 팔으라 했습니까? No, 홀딩! 팔 필요 없어. 그랬어, 분명히. 그죠? 홀딩입니다, 홀딩. GS 건설도 사실 홀딩해도 되는데 좀 아까워, 이거. 5만 원갈것 같은데, 안만 봐도. 오늘 내가 빈정이 너무 많이 상해서 그래요, 아침부터. 여러 가지 헛소리도 막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컨디션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계속. 셀트리온만 4년. 하루 풀로 보고 있지만, 전저점 테스트 하러 갈것 같고, 이번에 지지하고 어떻게 반등하는지 보고, 분할 매수로 다시. 아, 이시님 던졌다 그랬죠? 예. 그래요. 던질 때 되면 던져야 돼요. 아, 김여사님도 또 했어. 돈도 많아. 그죠? 돈 많은 김여사님 아닙니까? 복입니까? 돈입니까? 눈이 나빠 잘안 보인다, 이거. 아이고, 참. 대구도, 대구에 한, 우리, 닥터K방 한 30명 되면 가야지, 이제. 농담이고요. 제가 지역적으로도 지금 보면 거의 이제 강원도하고 충청도 좀 빼고는 얼추 다 했어요. 그래봤자 이제 뭐한 분씩이지만 아직까지는. 여기 피터님 계시죠?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시드니 닥터K 지부장입니다. 방. 끝내주세요, 저분도. 상당히 주식 연륜도 있으신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딱 초이스하면 딱 맞아 어느 정도. 근데 초이스 안 하잖아요. 아까 누가 안 했는지 아시죠? 그분 또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이스 안 했어. 그러니까 역시나 댓글 날라오는 게 그렇잖아요. 개구리 소리? 그게 무슨 말이지? 밖에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연차 써서 풀빵으로 된다고요? 재밌네. 근데 진짜 이거 웃어야 될 일이 아닌데 제가 저한테 그런 말이 날라온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나도 그랬다. 내 말라도 되냐? 왜? 힘들어하지 마라. 힘내라. 이자는 내지냐? 예. 그럼 됐지. 돈 얼마만 날렸다며? 난 니보다 곱하기 매수로 날렸거든. 내밥안 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거든? 빠이빠이. 최고 힘들더라. 그러지 마라. 낙동강 가가지고 붙잡고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전화했어요. 전화 바로 해라고 내가. 울고 나니까 조금 마음 후련하네요. 이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일부러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피눈물 나요. 미치겠고 죽겠어요, 완전. 사람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거 다음으로 가장 힘든 게, 사람이 힘든 게, 돈 잃은 거랍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그래요, 심리학자가. 돈 잃으면 애인이 죽은 거하고 잃은 거하고 비슷한 상실감이 온답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11만 4천 원 평당가. 야, 12만 원 얼마 먹는 거야? 6천 원 먹는 거예요? 한5% 먹겠네, 그러면. 그끝 아닙니다. 5% 먹고 또좀 내려오면 또 사고 또한 3, 4% 먹고 또 팔고 왔다 갔다 계속 쭉 말고 왔다 갔다 계속 사고 팔고 하면 돼요. 셀 제약 다 던져야 하나요? 벌써 던져야 하죠. 벌써. 언제? 여기 8만 깨지는 순간
8만 깨지는 순간 던졌으면 13,000은 세이브했네. 8만에서 13,000은 몇 프로입니까? 10몇 프로잖아요, 그죠? 1억 들고 있으면 얼마입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금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10만 7천원인데 아직 못 던졌어요. 제가 보기에 얼마 까진 겁니까? 20% 넘게 빠졌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8천 들고 있거든요. 1,600만 날라간 겁니다. 며칠 사이에, 그죠? 한 달 사이에. 우물쭈물하면 안 봐준다니까요.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딱 들고 올게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이거 안 가능해. 이런 구간하고 다르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기서 저점 감히 예측합니다가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120m인가 있고요. 여기 푹 빠지는데 제가 저점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말해가 마차도 본전인데 말할까 말까하다 여기가 저점인 것 같습니다. 5일 갔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제가 이야기한 줄 알아요? 장 잘 가고 있는데 웬 쓴소리?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여기 인근에서 우리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꼭대기에서도 그 최고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물린 게 아니라 사서 안 팔아요. 우리 범어사는 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늘 하지만 여기서 산다니까요. 여기서 4,400원에서 그리고 올라가 먹었을 때도 안 팔고 밀리도 안 팔아.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팔았어요. 반토막 나가지고. 이건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저 같으면 여기서 하겠다 해가지고 진짜로 여기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5% 먹고 팔았어요. 제가 말고 우리 대표 선수 대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런데 사면 되겠습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본전 나오면 안 판대요. 왜 팔았을까요? 이제는 장난 아니거든. 가보니까 다행히 몇십만원이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그분이 몇십만원만 그렇게 하겠어요? 그 돈은 몇십만원이었지만 본인 돈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잘 하겠냐 말이죠. 고점에서 엄청 사가지고 물려도 안 팔고 심지어 상한가 점상한가 두 번 간 거를 위에서 사가지고 몇십만 먹었다고 좋다고 그래요. 내가 와 끝난다 끝장난다고 내가 진짜 조심해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여기 지점이거든요. 왜 고점에서 사가지고 잘 갔겠지. 왜 상승 추세거든. 상승 추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상승 추세라서 웬만하면 준다니까요. 근데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말고 2008년 그런 때처럼 꺾이기 시작하면 와장창 다 박살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때가 왔어요. 어느 정도. 여기도 또 달라요. 구간이 상승 중에 횡보 내지는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박스권 형식으로 그리면서 수렴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또 나왔죠. 여기하고 또 달라. 이제 본격적으로 박살났어요. 그죠? 만약에 반등 나온다 해도 여기 강하게 못 뛰어넘으면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깨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입니다. 언제처럼? 제가 경험했던 2008년처럼 딴 때도 있겠지만 저는 경험한 걸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목 맞고 안 맞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면 끝내주고 갔거든요. 제가 이때 1억으로 시작했어요. 1억으로. 2007년에. 와, 막 여기 인근 가니까 막 하루 지나니까 막 벌써 3천만 원 됐고 이런 거예요. 그래, 뭐 샀다면 막 끝내주고 갔거든, 진짜로. 얼마나 끝내줍니까, 이거. 여기 보세요. 막 끝내주고 갔잖아.
삿담이 7%, 삿담 7%. 아니, 막, 그 뭐야, 뻘건 게막 3천 돼 있고, 그냥 간이 콩닥콩닥 하는 거야, 초창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줄 알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장나는 거야. 여기 선물 한건 하고, 그 다음날 막, 덜 올리고 쌩 난리쳤어요. 제, 그, 앞에, 오늘 주식 시장 할때 그거 있죠? 로고. 이거. 전날 한가, 거의 한가, 전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열받아서 내가 이거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잊지 말자고, 그날을. 이런 고통 속에 여러분들 안 있으려면 잘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 지금이 여기하고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여기하고 약간 비슷하다니까요. 이렇게 반등 시도 넣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 반등 시도 여기까지 놨다 치고, 그 다음 박살나면 끝장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있다가 반등 시도 나왔다가 이래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쫙 빠지면 끝장난다고요. 끝도 없이 깡통 안찰것 같아요. 깡통 찹니다. 그래서 제가 쓴소리 한 거예요. 장 좋은데 왜 쓴소리? 이제 그게 안 먹혀. 들고 있으면 적당히 들고 있으면 가는 거안 먹혀 이제. 왜? 하락 끝내주게 하고 있거든요. 흔들흔들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안 먹혀요, 그거. 그러니까 버릇을, 투자에 대한 버릇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마인드적인 면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을 안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일 잘못하면 박살 나거든요. 버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좀 많이 늦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버틴다고 시장 안 봐줘요. 언제 봐주는 줄 압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들고 나오면 봐줍니다. 그래, 거기까지만 내가 딱 받을게. 거기까지만 내가 챙겨갈게. 안 뜬지죠? 끝까지 뱁니다. 끝까지. 아시겠습니까? 선물 옵션 특히. 장이 왜 그렇게 움직인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왜 이렇게 움직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고. 개인이 콜 사서 그래요. 개인이 콜. 그죠? 콜 계속 샀어. 그죠? 던지니까, 사니까 지수 빠지죠? 던지니까 지수 반등하죠? 다시 까본다고 더니까 다시 밀어버리잖아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이거 10년 넘게 봤어요. 13년 봤어요. 여러분들. 정확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다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빠진다고요? 보세요. 이게 콜 300이거든요. 오늘 하루만 그냥 딱 계산할게. 많이도 말고. 2.01에서 딱 저점 기준으로 하면 1.21 빠졌어요. 80 빠졌어, 80. 40%. 40% 빠졌어. 그죠? 전일은, 뭐, 여긴 또 어떻습니까? 그냥 막 박살 내버려요. 그냥, 안 팔면. 40% 까지 있다니까요? 1000만 더 갔으면, 지금 600만 밖에 안 남았어요. 저처럼 미친놈 같으면, 한 1억씩 때렸다면, 지금 벌써 반토막 넘게 날아가가지고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잘, 무서운 줄 아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1600. 제 웃기는 이야기 안 해드릴까요? 하나 해드릴까요? 웃기는 것도 아닙니다. 1분 사이에 전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도 경험해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옵션 만기를 근처 가는데 약간 외 가격 잘못 들어가면요. 1분에 딱 반토막 납니다. 정신없어요, 그냥. 와나닥 반토막 딱 났다가 다시 팔잖아요. 다시 원위치 돼 있습니다. 한 1분 만에.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안 팔죠? 그 다음 밑으로 끝도 없이 빠져요. 사람 정신병자 만드는 게 선물 옵션입니다. 왜? 슈퍼컴퓨터가 흔들어 제껴요, 그냥. 자, 2장에 1600을 먹었다. 1600 까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피터님, 호주에 오래 살더니 국어 좀 잊어버리셨나? 이틀 만에 먹었다는 게 아니다는 것 같은데. 지인은 술 마실 때만. 피터님, 국어 공부 좀 하셔야 되겠네. 이민 가신 지 17년 됐다 하시더니 헷갈리는가 보네. 단돌이 잘하세요. 저런 말쓸줄 아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국어 실력 살아 있으신데.
제가 비교적 지수 흐름을 잘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제가 말안 할게요. 몇 장이 아닙니다. 큰거 정도로 좀 날렸어, 제가. 예? 개인이 그 정도면 크죠. 정신병자 됩니다, 진짜로. 제정신 안 돼요, 제정신. 거의 1, 2년 빼고는 선물 옵션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수 흐름을 비교적 잘 맞춘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돈으로 떼었거든요, 돈으로. 야, 갈것 같아서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죽이는지를 돈으로 떼우면서 봤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그래, 이렇게 죽이는구나.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잘 맞춰요, 지수 흐름을. 오늘도 솔직히 코스피는 크게 폭락 없다 했잖아요. 폭락 안 나왔잖아요. 0.31. 빠지긴 좀 빠졌지만, 여기서 뭐다 던지자 그랬습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사자 그랬는데, 저는. 전 삼성전자 사자 그랬어요. 올라간지 내려간지 난지 보면 되겠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걱정 안 돼, 솔직히. 왜? 기관이나 외국 애들 살짝 돌았을 때 이거 땡겨줄 것 같거든. 제 느낌입니다. 근데 그 느낌이 확률이 좀 높아.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 그냥. 사든 안 사든. 닥터케이가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던데, 그러고 저는 딴거 몰라도 코스피는 좀 올라갈 것 같아, 조금은.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코스피는, 밑으로 확 빠지기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박살 날것 같고요, 일단. 가자님도 그럼 외국에 오래 계셨단 말이에요? 어디 오래 계셨어요? 저희들은 좀 다국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러시아 분도 초대하려는데 러시아 교포 너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소통이 안 돼서 안 되겠고요. 홍콩에 계신 분이 황님이 요새 영 뜨문뜨문하시네. 그렇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닥터K 지부를 만드는 게 꿈이고 평양에서 재방송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한게제 목표입니다. 현대차 괜찮죠? 2000년대 4억 넘게 날리고. 아버지 날린 돈 아들이 회수했다. 이야, 멋지네요.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조사 중인 종목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현대차 돈좀 남았는데, 잠깐만요. 현대차가 또 닥터K가 계속 밀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현대차나 위에 있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12만원대가 현대차 여기 잘안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잽싸게 들어올리잖아요. 빠지는 듯 하니까. 그죠? 저는 계산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기업 분석할 줄 몰라요, 솔직히. 보면 압니까? 여러분들 잘 하세요? 그냥 대충 보는 거지.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1등만 해요, 1등만. 그럼 별로 문제 없어. 그 대신에 기관 외국인 사는 종목을 적당히 딱 들어가면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봤다 칩시다. 쌈바처럼, 분식회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부담스럽고, 눌림 목표는 12만 5천원, 6천원 정도로 살짝 눌려줄 때, 너무 대박 말고 적당히 눌려줄 때, 딱 사기 시작해서 적당히 사서 또 들고 가면 돼요. 직장인이시니까 현대차하고 카카오는 너무 세밀하게 안 해도 적당히 들고 가도 돼요. 적당히. 돈 생길 때마다. 근데 더 잘하려면 우리 지우 선수 요새 바빠가 화장실에 숨어가 매매하고 그러는데 어저께 GS 건설 화장실에 숨어서 7% 수익 예 이러고 있는데 적당히 엄봉 떨어지면 한 절반 팔아프고 그다음 또 적당히 또 절반 팔았던 거 사고 또 적당히 올라가면 또한 절반 팔아보고 그 적당이라는 것은 저항권 되면 적당히 팔아놓고 그다음 지지권 되면 적당히 사놓고 그게 직장인이니까 너무 잘할 수 없잖아요. 적당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말 그대로 카카오로 적당히 하라고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 뭐 분봉 매매로 사라 팔아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적당히 12만 원까지 들고 하라 하잖아요. 적당히. 근데 안 빠지죠 잘. 왜안 빠질 만한 거만 사거든. 기관 외국인 막 사잖아요. 이평선 다 돌려놓고 단단히 받치는 거.
이제 시작하는 거 산다니까요. 네이버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건 지켜보자 했어요. 왜? 조정 받아야 될때 왔잖아.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건 가격 더 주도 올라간 거 확인하고 80만 원 원을 살 거예요. 뭐하고 똑같이? 셀트리너하고 똑같이. 여기서 올라간 거 확인하고 사자 했어요. 분명히. 여기서 빠른 사람 살수 있었고, 돌파형. 그럼 눌림목 주고 여기부터 사자 사자 해가 적당히 치고받고 치고받고 했잖아요. 여기 사서 여기까지 또 들고 와 치고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이, 갈줄 알았으면 28만 사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안간게 이런 거. 여기서 안 갔잖아. 여기서 똑같은 논리로. 에이, 위로 갔다가 살것 같으면 여기서 사면 되지. No! 왜? 셀트리온은 여기서 올라갔는데, 신라젠은 어떻게 됐다고요? 갈줄 알았는데 안 가고 빠지면 박살이거든. 그래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잘 듣고 계신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 복 조사 중인 종목. 아, 네, 그래요. 그렇네요. 코스피 지수 2800대 좋았다. 코스피 지수 2800. 코스피 지수가 2800이 있었어요? 이거 모르면 진짜 무식한 건데. 2800 없었던 거 아닙니까? 2600은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월봉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저 위에서 2925였었네. 그죠? 와, 미친 지수 아닙니까, 이거? 아유, 머리 아프다. 코스닥 열풍 막 그때 말하는가 본다. 그죠? 말하는가 봅니다. 그죠? 야. 그러니까 저보다 경력이 엄청 오래 나세요. 35년 됐댔어요, 주식. 야. 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량주 여러분들, 우량주 적당히 중장기하면 벌수 있다고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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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절대 no. 우량주라고 무조건 들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고 잘하는 또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좀 물리면 우량주 뭐 중장기가 답이래. 답은 무슨 답 아니에요. 잘 사가지고 쭉 들고 가는 게 답이지. 이거 하나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SK텔레콤 우량주 맞아요. 근데 살때 적당한 때 사야지 꼭대기에서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적당히 이렇게 오르는 초입에 사야지. 50만 원 이 근처 40몇만 원 사서 들고 있었으면 지금도 반토막이고 몇년 지났는가 하면 거의 20년 지났어요. 물가가 여기 물가하고 여기 물가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물가 상승률 다 두드려 맞고 주가 반토막 이상 나고 기회비용 다 날리고. 오케이? 안 돼, 안 돼. 무조건 뭐 중장기 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고점에 사면 절대 안 돼. 고점에 사면. 셀트리온으로 따지면 제가 이게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약간 지나서 이런 지점 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비슷하던데. 그죠? 반등 놓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 놓다가 좀 다르긴 합니다. 밑으로 완전히 처지죠? 처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00만원은 그냥 20몇만원 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헛된 꿈 버리시기 바랍니다. 50만원 갈지, 20만원으로 갈지. 10만 원으로 꼭 깔아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처. 대응. 자, 여기 인근에 가서 온봉이 크게 밀리면 적당히 털어내고, 다 아니더라도 적당히 털어내고, 또 양봉 나오면 또 적당히 좀 추가했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또좀 털어내고, 그죠? 추세가 많이 깨진다 싶으면 거의 다 털어내고, 그리고 또 올라간다 싶으면 슬슬 담았는데 또 꺾이네. 그럼 또좀 털어내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쭉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 잘 하셨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요. 와, 너무 더워요. 지금 수증기 한번 볼게요. 자, 핸드폰에 수증기 있잖아요, 그죠?
몇 도냐? 나와라. 뿅! 지금 양산 온도는, 야, 안 나오냐, 왜? 이제 36도인데, 잠깐만요. 35도를 찍힙니다. 와, 체감 온도 38도. 너무 더워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와, 38도니까, 그러니까요. 38도 잘안 나오잖아. 더워 죽겠어요. 밖에 나갔다 오는데. 추워요. 아, 죽겠다. 아, 시드니 겨울이거든요. 아, 나 웃겨 죽겠어. 히트 켜놨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지금 회사인데 아침에 방송하고 할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만 딱 입고 해. 하나만, 진짜로. 야, 더워서. 아, 진짜 재밌다. 히터 켜놨다고. 아, 전기장판. 아, 미치겠다. 아유, 이래 웃으니까 기분 좀 풀리네요. 아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찡그리고 인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웃으면서 좀 털어내시고요. 아,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좀, 그래요. 9시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9시에 해야 될것 같은데, 혹시나, 결방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십시오. 웬만하면 할 겁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컨디션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중국에 한 3일 놀러 갔다 올 거거든요. 그곳에서 가능하면 제가 해외 버스킹을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닥터케인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한테 잡히가는 거 아닌가 몰라.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일단 중국 해외에서 버스킹 한 장면, 만약에 녹화 뜰수 있으면 녹화 떠서 또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오는 거니까 월요일은 방송 못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고지도 할 겁니다만. 여러분들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우울해졌던 기분이 있다면 신나게 또좀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닥터K입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무료로 하는 주식 방송 중에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유료로 하신 분들, 뛰어난 분들 많을 텐데 저처럼 많이 안 하거든요. 그죠?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Bye bye, I'm Dr. K.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